어떤 정신병원에 한 정신병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같은 병원 안에 있는 다른 정신병자 한 사람이 매일 그 소리를 듣는 게 지겨웠는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일이 없다. AD 44년경 드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등장합니다. 그는 사도행전 5장 36절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부활하고 승천하셨던 예수님의 환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자기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다시 오신 재림 메시아라는 거지요. 그가 확신 있게 주장을 하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은 약 400명이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자 한동안 문제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중한 사람이 드다라는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말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라면 당신의 손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못자국이 있다면 당신은 진실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일 것입니다. 이런 요구에 드다는 자기 손을 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자신을 메시아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미혹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분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미혹이 넘쳐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가짜가 넘쳐날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십시오. 속지 않도록 말씀을 가까이 분별의 영을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미혹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거짓의 영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진리요 말씀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21장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일과 이단이 나타나 활동할 것을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속지 않게 하옵소서. 미혹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 붙잡고 분별력 있게 하옵소서. 속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하셨고,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원토록 잘 됩니다. 여러분, 미혹받지 마십시오.